전해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난 정광수 프란치스코를 위하여 존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어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떠난 교우 정광수 프란치스코를 평화와 광명의 나라로 부르시어 주님 안에서 성인들과 함께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 몸이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한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종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살아있을 때 믿고 희망하며 의탁하였던 그 모든 내용들이, 모든 기도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살면서 구질식간에 모든 세상의 우물들,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이기심으로 저지른 죄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쌓은 선업을 기억하시어 당신 영광의 나라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광수 프란치스코 어르신 1934년 겨울에 화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 생활, 교폰 생활을 하셨던 부친 밑에서 교육받았고, 해방과 한국 전쟁의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6.25 전쟁 후 춘천 사범학교와 강원대 졸업하시고, 본인도 중학교 교사로 제자들을 가르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대학 시절 1954년 전쟁이 막 끝났을 때 성탄절에 우리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1954년 11월 1일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춘천교구에 레지오 마리아가 도입되었는데, 프란치스코 회장님께서는 중림동에서 그중 열심히 레지오 마리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처음으로 레지오 단원이 되신 분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며 열심히 바르고 정직하게 사시다가 배우자이신 홍복정 대리사 할머니 만나서 58년 12월에 우리 본당에서 혼인하셨습니다. 혼인하여 사시면서 쓰라에 5남매를 두셨습니다. 모두들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은 모두 독립하여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으니 자신들의 몫을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프란치스코 어르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평생 온순하고 인자한 아버지로 가정에 충실하셨습니다. 본당에서 사목회장으로 봉사 활동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밝으셨습니다. 배우자이신 홍옥적 대례사 할머니에게 오늘 장례미사를 통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미사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제는 밝은 표정으로 프란치스코 어르신 보살피시며 마지막 하시는 여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봉송제 계속 하셨고, 마지막 떠나실 때는 사제를 통해 임종 전대사까지 병원 응급실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프란치스코 어르신 복을 많이 받으셨고 또 누리셨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르신 위에 계속 기도하며 천국 영복을 기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생전에 당신이 주신 사랑만큼 모두 되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의롭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납니다. 지난 형제자매 여러분,
아침에 돋았다가 푸르렀다가 저녁이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잎과도 같습니다. 금세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고인을 부르셨지만 내일은 우리들 차례입니다. 준비된 죽음을 맞도록 노력합시다. 신앙 안에서 살고 신앙 안에서 삶을 마치는 자가 됩시다. 특히 가족들 모두는 더욱 분발하여 신앙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육의 장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변함없듯이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올곧게 나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선종하신 정강수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죽은 모든 교우들과 함께 평화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아멘.
성체를 받아보시고 미오니 세상을 떠난 두 종강수 프란치스코를 빛과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고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족들 좌우로 나오셔서 고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프란치스코와
세상을